안녕하세요. 이틀 격으로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. 밤에 좀 많이 먹었어요. 안녕하세요. 저번에 하재정 메뉴 수술 안 하셨는데. 맞아요. 기분이 어때요, 지금? 지금은 그냥 그래요. 그냥 안 될 수도 있지. 그래서 그거 끝난 후에, 그래. 관리 뭐 있나? 까지 거 마라탕이랑 엽떡이랑 많이 먹은 것 같아요. 더 일부러. 살 빠지신 것 같아요, 오히려? 모르겠어요, 왜 그런지. 근데 진짜 많이 먹었어요, 요번에. 아, 화장빨. 오늘은 또 어떤 스타일이에요? 오늘은 제가 두 번째로 콤플렉스였던 이 턱살. 다른 분들이 보시면 뭐가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진 찍고 나면 여기가 더 이렇게 더 볼록하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랑 없는 거랑 미묘한 차이인데 저는 이 미묘한 차이도 엄청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많이 먹은 음식이 뭔지 물어봐도 돼요? 당당하게 마라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틀 격으로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. 밤에 좀 많이 먹었어요. 최근에도 10시에 시켜 먹어서 11시에 먹고 그거 먹고 배스킨라빈스 시켜 먹어서 배스킨라빈스도 먹고. 근데 전에 과거에 나한테 영상 편지했잖아요. 아 네. 아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. 정말 제가 혈관이 막혀서 터지지 않는 이상 먹을 수밖에 없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관리해야죠. 관리하긴 해요. 다른 분이 하시는 거 있어요? 저를 성기로 만드실 작정은 아니죠. 페이스가 성형 막 엄청 안 한 것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페이스여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눈, 코, 입 다 하기 전까지 저를 안 놔주실 작정이죠. 저처럼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면 어떡해요? 근데 이미 상담 다 했어요. 해야 된다고 하셨고 보자마자 이중적 해야겠네 하셔가지고 이미 결론이 난 상황이라 저는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. 제가 이때까지 콤플렉스였던 이중턱을 이제 없애주실 거잖아요. 그래서 엄청 감사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얼마나 더 들어갈까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뭐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차례. 딱히 긴장은 안 돼 보이시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왜냐면 안 아프잖아요. 진짜 근데 긴장이 안 되나봐요. 놀라요. 예쁘신데요? 감사합니다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저 수술 잘해볼게요. 안녕. 방금 자다 깬 얼굴인데요? 그럼 30분 더 자야겠구나. 그렇게 막 얼굴 붓지 않지 않았어요? 진짜 거의 안 부었어요. 그렇죠? 네. 성형 체질인가? 이중도 크고 싶었는데 아까 점장님이라고 그랬어요, 제가 지금? 원장님. 와, 진짜 똑같다. 술 취했을 때랑 똑같아요. 지금 양갈래 머리 했잖아요. 체감상 몇 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? 저요? 23. 3살 같은데? 저 26이요. 네. 26이면 나이 많은 건 아니죠? 빙고. 양갈래 같지 않아요? 되게 양갈래 머리 같아. 근데 마스크 쓰면 한지도 모르겠어. 자, 쉬우시고 내일 봐요. 안녕, 내일 봐요. 바이바이. 짜잔. 어제 어땠어요? 거의 불편한 거 없었어요. 이 테이프가 유명해가지고 여기가 막 이렇게 없어지려나? 여기가 뭐 괴로워해 주면 어쩌지? 막 이런 이상한 상상 그랬어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드디어 떼요. 저 진짜 기대돼요. 저 머리카락 꼈어요. 와. 왜요? 대박. 와. 대박. 근데 멍이 거의 없는데요? 멍이 잘 안 드시는. 뭔가 봐요. 저 성형 체질인가 봐요. 어때요? 여기랑 딱 이렇게 비교했었을 때. 여기랑. 조심하세요. 다음에 봬요. 안녕하세요. 수술하고 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요. 오른쪽 옆쪽에 약간 비대칭이 있어서 여기 지방 흡입을 했었는데 원래 항상 왼쪽이 좀 더 가름해서 왼쪽으로 많이 찍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오른쪽도 이렇게
막 왼쪽이랑 엄청나게 비슷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전보다 조금 더 자신감도 좀 커졌고요. 오른쪽 얼굴 딱 봤었을 때 여기 부분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좀 더 사진 찍을 때도 갸름해 보이고 저는 진짜 만족하고 있습니다.